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9월 주요 현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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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성산으로의 입지 선정 발표 이후 9년 만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지우 기자의 리포트 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를 성산읍으로 발표한 이후 9년 만입니다. 제2공항은 이곳 성산읍 일대 55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활주로 한봉과 계류장, 여객터미널, 그리고 교통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입니다. 국토부가 당초 기재부에 요청한 총사업비는 6조 8,900억 원이지만 이번엔 1단계인 순수공항 사업비만 반영됐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전체 사업비 4조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1단계 사업인 활주로나 계류장, 여객터미널 규모는 현재 제주공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단계는 공항 개발 사업 이외에 문화나 상업시설,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민자 사업으로 이번에 부지만 확보하고 향후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규모는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674만 제곱미터, 이어 2016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에 762만 제곱미터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계류장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규모를 사전 타당성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65대에서 이번 기본 계획에서는 28대로 크게 줄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최대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과 생물대체 서식지 조성 등 친환경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에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영향평가의 경우 약칭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제2공항 항공수요 전망을 2055년을 기준으로 여객 4,108만 명으로 잡고 있으며 제2공항만 연간 1,690만 명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 운영자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과 이 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 그리고 세부 운영 계획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에서는 물론 제주 지역 관광객 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알려졌던 내용과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 면적도 그렇고 뭐 규모도 그렇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제주도정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그 미흡하고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고시라는 것이 국책사업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또 기본계획은 어느 한 건설 사업의 그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설계 방침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즉, 좀 하나의 그 완성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그 기본 계획 그 고시된 내용을 보면, 완성체가 아니라 부분적 그 설계 같은 느낌, 부분적 네. 계획 같은 느낌, 이런 그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체적인 완성도 있는 그 계획이 아니라, 1차분 계획을 마치 그 고시한 네. 듯하다 이런 점에서 약간 그 우아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원의 그 문제인데 물론 뭐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눴다 하더라도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좀 어차피 그 재원이라는 게 그 약간 그 전체적으로 그
추산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어차피 공항이라는 게 이번 그 정권 하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까지 가야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포괄적 그 재정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걸 네. 제시함 속에서 1단계를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고시 정말 기본계획이 이래도 되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예. 저는 찬성단체, 반대단체,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제주도민이 조금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니까 찬성단체 쪽에서는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쪼개기, 2단계로 쪼개버리면서 이게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솔직한 얘기로 계류장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쪼개버렸다. 그리고 그 두 번, 2단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 상황을 왔다라는 부분. 또 반대단체 쪽에서는 이 발표 고시와 함께 제주도의 입장이 나왔을 때 찬성 쪽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주장했던 또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이라고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자기결 조건이 또 무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더 이게 지금 조금 최근 그러니까 발표된 이후에 조금 부상됐다가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도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소지를 낳아버렸다. 그리고 동력이 과연 붙겠느냐. 이제 공항 추진만 놓고 봤을 때 공항 설립의 동력이 붙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발표라고 봅니다. 아까 그 뭐 뉴스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저도 뭐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좀 많다고 봅니다. 예. 우선 그 면적에 있어서도 2014년 최초에 공항 입지를 발표할 당시에는 674만 제곱미터. 네. 그 다음에 2016년 12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762만 네. 제곱미터. 그리고 이번 기본 계획 고시 때에는 551만 제곱미터. 예비 타당성 조사 때와 비교해서는 뭐 200만 제곱미터가 네. 축소된 네. 것이고. 물론 지금 현재 제주국제공항의 면적이 350만 제곱미터인 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적이 축소된 것 그 자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200만 제곱미터의 규모를 줄이면서 뭔가 사업을 자기적으로 좀 약간 그 계획을 좀 조정한 것도 아니냐. 이게 약간 그 뭡니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억지식으로 조정을 한 느낌이 든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총사업비가 5조 4,532억 원인데 물론 뭐 2단계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최초에 2016년에 산출할 때는 4조 7,800억 뭐 이것과 비교하면 물론 그 몇천억 정도 더 증가한 규모인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토부가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와 그 사업비 협의를 할 때 얼마를 네. 요청했냐면 6조 8,900억. 예. 이것과 비교하면 약 그 좀 2조 원가량을 다시 감액한 겁니다. 기재부가. 그럼 2조 원을 감액했는데 과연 어디에서 감액했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2조 원이라는 게 적지 않은 돈인데 공항 사업 계획을 짜면서 국토부가 그 기재부에 올릴 때는 6조 8천억 규모였는데 갑자기 네. 2조 원이 감액됐다. 그 2조 원이 어디서 감액됐을까? 바로 그 감액된 부분이 이번에 1단계와 2단계 공사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렇게 아마 조정된 것 예. 아닌가 이렇게 좀 그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제가 문제로 이렇게 지적해보고 싶은 거는 아까 부남철 국장도 얘기했지만 공사를 2단계로 분리해서 한다. 문제는 뭐냐면 2단계로 약간 그 유보해 놓은 게 정말 2단계 이건 뭐 당장에 필요 없는 거냐면 그렇지 않다랍니다. 네. 공항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 계류장이라든지 아까 그 유도로 부분 이거는 항공기가 착륙 그 활주로에 착륙한 다음에 저기 안전하게 이렇게 계류장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게 바로 유도로거든요. 네. 이게 충분히 다 구입 저기 뭐냐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되지 지금 당장은 이게 필요 없고 나중에 2단계에서 더 확보하면 된다. 왜냐면 활주로는 하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활주로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더 추가로
뭐 그 두 개로 운영한다면 모를까 하나로 저 운영한다라는 거는 뭐 앞으로 뭐 2단계 가도 변함없는 사실이고 다만 그럼 유드로와 계류장은 왜 이렇게 축소가 돼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그 저기 뭡니까 약간 계획이 사비에 맞춰서 억지 춘향식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저 나온 것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2단계 사업에서 왜 문화 시설, 상업 시설 왜 빠졌는가? 북특 사업으로 왜 안 하는가? 물론 뭐 배우 도시까지는 검토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북특 사업 예산에서 반영돼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뭐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거에 대한 좀 논란 좀 제기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논란 공항 운영 부분 현 제주 공항과 이 공항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앞으로의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정 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일단 뭐 국토부에서는 그 이번에 그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서 그 2055년 항공 수혜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그 역할 분담은 약간 그 제시는 했습니다. 물론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일단 뭐 국내선과 국제선 지금 현 공항의 한 절반 수준 정도는 제2공항으로 간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그 여객 처리 수요가 지금 현 상태에서 제2공항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연간 처리 그 규모가 1,600만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공항이 얼마냐면 올해 기준으로 또 2019년 기준으로 하면 3천만 명이 넘거든요. 즉 관광객이 한 해 1,500만 명이 이렇게 온다고 가정했을 때 왕복 그 이용자를 이렇게 감안하면 한 3천만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제2공항에서는 그 수순 분담은 한 1,600만 정도 앞으로 그 뭐 2단계 사업까지 다 확정돼야 1,900만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상당히 좀 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물론 그 저기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한국공항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오영훈 지사도 공항 운영권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 고시하면서 북특부에서 그 아마 그 제주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습니다. 저는 뭐 줄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도로, 활주로, 뭐 캐릭터 에어사이드라고 얘기해요. 에어사이드는 분명히 고시 저 국토부가 지난달 5일에 발표를 하면서 명시를 했어요. 제주지방항공청이 사업 시행자로 나선다. 그런데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 랜드사이드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정확 여기 딱 보면 관계 등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하겠다. 그래서 관계 기관이 과연 누구냐? 제주도냐? 아니면 뭐 어디가 민간이 될지 이런 거 없이 추후에 하겠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항 쪽에서 제주도에 뭐 제주도는 그 뭐 제주 뭐 제주 공항 공사 설립까지도 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런 부분 제주도에 또 갈등을 던져버리는. 근데 당신 니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내라. 정부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이게 뭐 향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제주도에 되게 불리한 곳이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제주도가 과연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방공항 중에 지금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지방공항 중에 흑자가 발생하는 게 제주하고 김포 두 곳이거든요. 그러면 제주의 흑자 부분을 공항공사가 어떻게 투자라도 하겠다라는 뭐 좀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가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체가 없다라는 거. 특히 이거는 공식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제 저희 그냥 이른바 독박을 쓸 수도 있다. 그 자체 재원으로 갔을 때 저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2공항 부지는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막상 개발은 약간 뭐 축소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은 더더욱 축소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머지 잔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좀 이런 생각 드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공군기지 논란은 더 아마 그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왜 국토부가
최소한도로만 공항 시설을 최소한도로만 할까? 규모는 땅의 크기는 제주공항보다도 거의 뭐 150만 제곱미터가 더 큰데 왜 이렇게 좀 했을까? 좀 여기에 합리적 그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오영훈 지사가 말한 뭐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 과정에 제주도의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앞서 좀 얘기도 됐습니다만 일단은 뭐 기본계획 고시 일정이 제주도와 협의되지 않은 것 같고 기본계획 내용 역시 제주도와 공유되지 않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 좀 섭섭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인데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할 타이밍이 있었는가. 이미 그 항공정책 심의까지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발표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게 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제주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렇게 좀 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건 아마 작년에 국토부에 보낸 기본계획서에 대한 의견서 이 내용이 아마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또 최소한 기본계획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약간 협의를 할 시간 있어야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 그다음에 2단계 사업에서 그 상업 문화 시설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협의가 없었다라는 점. 네. 그러면서 그 오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업 시설이나 이런데 그 뭐 민자 유치라든지 제주도가 직접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좀.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투자해야 된다 말한 된다.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남는 건 뭐냐면은. 1년에 아까 제가 말한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된 그 일정, 기재부와의 사업비 협의 그 기간, 그 다음에 항공정책 심의 그 일정, 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주도의 대응이 약간 늦었다. 한 템포만 더 빨리 했으면 오히려 좀 협의가 지금보다는 조금 낮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임도정. 이게 전임도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원희룡 전 지사 전임도정과 오영훈 민선 8기 도정 그다음에 국토부 정부 간에 의견이 제대로 조율도 안 돼 있고 연속성이 가야 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절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 지사 시절에 에어시티 얘기까지 나와서 그 기대감도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 기대감을 높였었는데 이번엔 아예 그 자체가 논의가 안 돼 있고 뭐 제주도는 고려도 안 하고 있다. 오지사는 그렇게 밝힐 정도로 이 어떻게 보면 장기간 앞으로 또 아까 윤 대표께서 이 프로그램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차기 정부가 될지 차차기 정부가 될지 10년 이상을 끌고 가야 될 사업인데 연속성이 없이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순간순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 패싱이 아니라 제주는 패싱 정도를 넘어서서 소외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관련해서도 지사가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예전에 국민의힘이 공약했었던 부분인 것 같다. 저는 내부적으로 논의나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예전에 국민의힘이 공약을 했더라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사 입장에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입장을 갖고 정확하게 정부가 해달라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 정도의 어떠한 사전의 판단 정도 또는 사전의 준비 정도는 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아예 전 정권이 했던 거다, 국민의힘이 했던 거다, 나는 모른다. 이거는 국책 사업이면서 또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도배기 도지사가 조금 숙고하지 못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 동의합니다. 약간 책임성의 문제인데 에어시트라든지 뭐 배후도시라든지 설령 뭐 전임 도정에서 이걸 꺼냈던 얘기라 하더라도 현재 도정에서 지금 공항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정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게 제주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사업을 검토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은 설령 그럼
배후 도시나 에어시티가 아니면 그럼 다른 대안이라도 이렇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 좀 현 시점에서 뭐 이건 전임 도장이 거다 해서 딱 이렇게 자르는 거는 약간 좀 책임성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최대 변수는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뭐 국책 사업이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는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도의회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기본계획 고시까지 그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8부 능선은 넘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 오지사가 말한 대로 그 제주도의 시간은 지금부터인 건 맞습니다. 모든 그 환경 영향 평가 관련된 그 권한을 제주도가 갖고 있고 또 네.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시간인 건 맞지만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저는 막 두 가지가 측면에서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있을 수가 네. 있는데 하나는 이미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거의 뭐 확정된 것으로 도민사회가 이렇게 인식이 아마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더라도 과연 자기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그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뒤집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설령 적이 뭔가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집중적 검토를 하고 또 그 뭐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더라도 결정적 하자 뒤집을 네. 만한 결정적 하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좀 바로 이게 아마 그 변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활주로가 건설될 수 될 그 부지에 네. 뭐 천연 동굴이 이렇게 존재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 뭐 그 지금 성산읍 입지에는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조류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봐도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다시 그 원점 재검토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좀 가지 않겠나. 다만 그 현 도정 때냐 그 타이밍이 예. 그 결정하는 타이밍이 가부 결정하는 타이밍이 현 도정 때냐 아니면 차기 도정이냐 이게 남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뭐 이렇게 뭐 알고 있다시피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변수는 환경적인 부분은 뭐 그 사계절 우리의 사계절 특히 요새 이상기후가 많이 그렇죠. 나타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환경을 지켜보면서 이제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 다른 정치적인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까. 1년 그냥 짧게 잡아서 23개월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로 잡더라도 예. 선거예요. 선거 끼어 있습니다. 선거가 끼어 있고 그게 도정만이 아니라 도의회도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의회에서 이거를 과연 어차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찬반 갈등이 첨예한 이 사안을 도의회가 과연 처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과정 이게 왜 이런 우려가 나오냐 그러면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도 그렇지만 제주도의회도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갈등 조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솔직히 한 말로 눈치를 봤다. 도민들의 눈치만 봤다. 찬반의 눈치만 봤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이 환경 영향 평가가 넘어오더라도 과연 처리를 하고 끝내겠느냐. 아니면 아 우린 끝났다. 다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또 밀어버릴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이 환경 영향 평가가 그 제 기간을 제 그 갖춰야 될 거를 다 갖추고 들어왔음에도 처리되는 부분 제주도의회 그게 제주도의 시간인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과연 이거를 제때 처리하겠느냐 라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물음표를 달고 싶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에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좀 발생했다. 그럼 도민들에게 자기 결정권 행사를 위해서 이걸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서 이걸 뭐 여론으로 할 게 아니거든요. 네. 즉 도민의 자기 결정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절차는 그야말로 환경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뭐
당연히 뭐 동의나 부동의 이걸로 이렇게 답을 해야지 도민의 여론을 갖고 결론을 내는 건 아닙니다. 뭐 저는 뭐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인다면 지금 마지막 남은 카드는 한 장씩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도 한 장, 정부도 한 장. 제주도는 아까 부남체 국장이 말했던 것처럼 뭐 현 도정에서가 어떻게 뭐 처리할 것인가, 차기 도정에서 처리할 것인가, 이 처리를 놓고 환경평가 동의 절차의 처리를 놓고 제주도가 키를 쥐고 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카드다. 우보 전술을 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지연 전략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한 뭐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그 제주도의 마지막 남은 카드 한 장이 아까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했는데 2단계를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걸 해주겠다. 활주로와 뭐 유도로는 당연한 거고 뭐 문화 상업 시설 뭐 심지어 뭐 배후 도시까지도 어떻게 좀 약간 또 공항 운영권까지도 뭔가 마지막 카드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게 2단계 4분의 한 게 아니냐. 이게 저는 어쩌면 환경 영향 평가 마지막 단계에 정부에서는 카드로 내밀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년 선거와 맞춰서 정부에서 내놓을 카드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이 고시 됐다지만 앞으로 좀 일정을 보면 환경 영향 평가만 해도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올 연말 뭐 내년 초에 시작한다면 2026년 상반기가 돼야 뭐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고 그렇죠. 협의 단계 넘어오는 시점이면 2026년 후반기쯤 뭐 다시 말해서 민선 9기가 되지 않을까? 민선 8기에는 그렇게 결정할 일이 있을까? 그리고 뭐 당연히 민선 9기로 넘어오니 뭐 도의회 동의 절차도 뭐 13대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현재 민선 8기와 12대 도의회에서 큰 역할이 있을까에 대한 좀 설치는 저는 그래 좀 궁금증도 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지금 그 좀 약간 결단력의 부재라는 이런 비판도 직면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도정에서 이걸 처리를 안 하고 넘길 경우에는 아마 차기 그 선거에서 네. 이게 쟁점화될 소지도 있다. 물론 저는 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기면 약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전에서 이게 이슈화가 되고 이게 그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고 또 이거에 대한 가부 결정도 못 내리고 또 넘겼다. 라는 걸 그러면은 굉장히 현 도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 부분도 2026년 되면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2대 총선 때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도 제1공항 건설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또 찬성 입장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선거전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차기 선거에서도 아마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네. 같은 부분 아마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놓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도의원들이다. 아유, 우리 안 해도 된다. 다음에 넘기겠다. 이게 우리 필요 없다. 대신 이거를 갖고 다음 선거에 쟁점화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지 이거 뭐 우리 동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은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사도 그렇고 이제 선거 선출직인 분들한테는 이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사도 뭐 갈등조정협의회도 얘기를 했었지만 갈등조정 문제에서 과연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상대 이제 후보 상대 후보들한테 공격을 받을 때 과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지사만이 아니라 도의원들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유구무원일 겁니다.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지역 갈등 해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겠지만, 그거는 뭐 그때 돼서 될 선거의 문제, 선거 전략의 문제고, 지금 이 기본 계획 자체 환경 영향 평가와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는 뭐 거의 민선 9기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과정, 그 남은 과정, 그 넘기는 과정에서 오영훈 지금 민선 8기 도정이 차분하게 오히려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시켜놓고 또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제2단계 사업 뭐 어차피 좀 쪼개져 버린 거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빨리 해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주 제2공항 사업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못다한 얘기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이 공항 사업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그 정당의 역할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예. 지금 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끝나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그 환영하는 그렇죠.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다음에 진보당과 정의당, 제주녹색당 등 그 진보 진영의 그 정당에서는 상당히 좀 반대하고 네. 비판하고 그러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좀 진행 중인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사실상 뭐 집권당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이고 도의회 절대적 의석수를 가진 데도 더불어민주당인데 입장이 없다. 뭐 뒤늦게 뭐 입장 뭐 내긴 했습니다만은 입장이라는 게 차후의 황해 평가 과정에서 뭐 의견들 잘 수렴해서 그때 예, 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 기본계획에 대한 사실 무입장으로 이렇게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좀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지역 내에서 좀 적극적 역할을 좀 해나가길 이렇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선반 단체에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찬반단체가 조금 냉정하게 이제는 냉정하게 조금 이건의 이 제2공항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 사회단체가 지사가 제주도가 국토부에게 지역건설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내는 건 저는 조금 앞서간 게 아니냐. 왜냐 그러면 지역건설 지역업체들이 오히려 지금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좀 뭐 긍정은 아니지만 아 제주도를 이끌어 도정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대신 환경에 대해서는 뭐 그만큼 엄청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같이 살아가고 있고 같은 제주도민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시비를 건다라는 건 조금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과 함께 찬성 단체도 자기들의 주장, 그냥 야, 이거 되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반대 단체에 대해서 조금 그 분들의 입장, 특히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무작정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찬반 단체들이 조금 더 이제 감정을 자제하고 냉철하게 조금 더 이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을 통해 최종 벌금 9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모든 혐의에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끝까지 무죄와 유죄를 뭐 이렇게 좀 주장했다는 표현에는 사실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법원의 그 최종 판결이 무변론 기각, 즉 뭐 변론 없이 이렇게 좀 뭡니까 좀 상고 이유가 네. 좀 뭐 굳이 뭐 변론을 뭐 들을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결정해도 무방하다 해서 무변론 아마 기각 결정을 이렇게 좀 했고 또 두 번째는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사실 뭐 다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1심 판결 를 끝으로 해서 사실 재판은 종결된 거나 뭐 다름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심 선고가 1월 22일 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항소심 그 첫 공판이 3월 20일 날 있었는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뭔가 좀 뭐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좀 이렇게 펼칠 것처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전혀 뭐 변론도 하지 않고 바로 결심 공판으로 예. 이어졌고 그다음에 4월 24일 날 항소심 기각 결정이 이렇게 됐고 뭐 그런 과정에서 저희 대법원 이렇게 넘어갔는데 당연히 뭐 대법원에서도 뭐 별다른 이렇게 좀 심리라든지 뭐 변론을 이렇게 좀 절차를 갖지 않고 막바로 이렇게 결정하는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났는데 그러면서 좀 뭐 저는 뭐 1심에서 이미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높였지만 좀 1심 선고가 끝난 후부터는 굉장히 좀 싱겁게 됐다. 이유는 아마 오영훈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벌금 90만 원 선고받은 이후부터 아마 그게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아마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가 끝나자마자 좀 약간 합리적 판결이라는 이런 그 저 표현을 좀 썼고, 그다음에 이번 대법원 판결 나오니까 그 대법원의 그 판결을 이렇게 존중한다는 입장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아, 물론 뭐 약간 아쉬움적인 뭐 부분도 없지 않아 이렇게 좀 피력하기는 했지만, 아마 그 제가 보기에는 뭐 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저기 뭡니까, 이 정도면 좀 뭐 적당하다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 참모들하고는 약간 생각의 차이는 약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현재 사업 리스크는 벗어났습니다. 네. 대법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사가 이게 무죄가 아니거든요. 네. 벌금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단지 당선 무용을 피했다 뿐이지 분명히 선거법을 위반을 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을 때,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지사가 도민들에게는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고, 미래의 사법적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선거법 위반이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지사가 출마를 한다면 상대 후보에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될 거고, 이건 리스크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게 또 앞에 얘기와 연결되는데, 지사가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빨리 무마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이제 이런 부분, 어떤 협약식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게 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지켜볼 거고,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미래의 사법 리스크로 존재할 것이다. 이번 그 판결의 그 의미 중에 하나만 딱 꼽는다면, 아까 부남철 국장도 굉장히 좀 좋은 뭐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지지 선언을 꼽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관행처럼 각 후보 진영에서 지지 선언을 경쟁적으로 했군요. 있었죠. 누가 많이 했나, 누가 많은 단체에서 나를 지지했는가, 이거 경쟁을 해왔거든요. 뭐 유독 뭐 지방선거나 총선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늘 선거를 해왔던 겁니다. 관행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지지선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첫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 선거에서는 아마 타지역, 제주도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아마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좀 약간 경각심을 갖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좋은 판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있었던 도정 질문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좀 아쉽게 봤습니다. 뭔가 한방이 없다. 뭐 내용도 이미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었다. 이럴 거면 뭐 굳이 3일 필요 있나? 서면 질의할 의원들 빼고 예전처럼 이틀로 좀 내실있게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오영훈 지사의 발언 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일단 저는 뭐 도정 질문의 그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다면 역시 뭐 맹탕이다, 좀 알맹이 없다, 한방이 없다, 뭐 이런 그 비판적 그 지적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23명, 그 사흘 동안 23명이면 우리 전체 의원이 45명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한 번씩은 다 도전 질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1년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맞습니다. 오는데 내용은 굉장히 빈약하다. 좀 이게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저는 첫 번째 보면 중상관 관리 기준안을 담은 그 도시관리 계획과 같은 논란이 한참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뜨거운 감자 예, 그 성격을 가진 그 이슈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원이 한 명 없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좀 질문의 숫자는 많은데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 이걸 굳이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질문을 해야 되느냐. 상임위원회에서 뭐 국장 정도, 과장 정도를 상대로 해서 질문해도 될 수준의 내용들이 도정 질문에 많이 담겼다라는데, 좀 이걸 좀 지켜보는 도민들은 또 얼마나 또 지루했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 좀 세 번째는 좀 질문을 위한 질문, 이게 굉장히 좀 많았지 않느냐, 또 중복 질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뭐 이러한 그 문제가
정당의 실종이다. 예. 그 도의에. 만약 교섭단체별로 도정 질문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선수를 좀 선발하고 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짰으면 도정 질문 사올 필요 없고요. 이틀이면 충분하고 내용도 좀 더 알차게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정당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평가는 뭐 이제는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매 저희들도 중복 질문 지금 중복 답변을 하고 있는 거기 저희들도, 때문에 저희들도 예. 예. 저는 의원들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니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당일 서면 질의로 돌리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면 아예 하질 말든지.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서면 질의를 받았으면 답변을 나중에 받잖아요. 받았으면 발표를 해야죠. 공개가 안 되고 있죠. 공개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리지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가 지금까지 보면서 그렇게 한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질의한 이번에 서면질의한 사람 빼면 오히려 알맹이 더 질문이 중복 안 되고 더 알찬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빠지면 되지. 그리고 질의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뭐 일정이 있다고 빠지는 그러면 그건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정 질문이 제일 중요한 자기들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다른 일정이 있어서 빠진다. 그 일정을 오히려 저는 공개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맹탕이 되는 게 지사의 답변 태도 때문입니다. 지사가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가는 도정 질문이나 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지사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문제가 생기는데 지사가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의원들도 부딪힐 만한 질문은 회피해버리고 그냥 듣기 좋은 질문을 해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지사가 얘기했던 의회주의자이다. 이제는 그 말은 안 하시겠죠. 그리고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지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가로서 정치가이자 행정가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순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그 9월 제주 지역 주요 현안과 이슈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2공항 이슈가 지금 당면 최대 그 현안으로 이렇게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갈등 이슈인데 이제는 좀 결단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그 도정과 도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좀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좀 대안을 제시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안 안 썼는데 사자성어를 쓰겠습니다. 아, 예. 물망 초심, 초심 불망입니다. 초심을 유지하면 절대 일을 망치지 않는다. 지금 뭐 제2공항 저희들이 9월 현안을 얘기하는데 10월에 또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이제 도의회가 제주도를 당사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뭐 국회는 또 국감을 하고 또 예산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시절인데 이제 지사가 임기 후반기로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당선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도의원들도 당선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제주도를 위한 정책과 법안들을 조례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유례 없는 폭염도 결국 수그러들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10월에도 또 다양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